그리고 2003년도 제품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2003년도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3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잘린 거 하나, 그리고 낙찰받은 신발 하나, 그리고 샌디 보드커가 2018년에 개인 계정에 올린 그 신발 하나, 이렇게 3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2018년에 샌디 보드커가 올린 게, 나이키가 이제 샌디 보드커 은퇴할 때, 은퇴 선물로 준 거다. 그렇게 잘못 알려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나이키 SB 덩크 샌디 보드커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 신발 오늘 구매해서 요즘에 나이키 배송이 예전만큼 빠르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 중순 지나야지 제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03년도 제품과 관련한 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발매한 신발 자체도 할례가 굉장히 좀 많은 신발이다 보니까, 신발 도착해서 리뷰할 때도 뭐두 번에 나눠서 올려야 될것 같아서, 먼저 2003년과 관련돼서 좀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2003년도 제품 같은 경우에 이게 체리티 덩크다 보니까 정식으로 발매도 안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통되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정보도 많지 않고, 그나마 알려져 있는 것들이 좀 잘못된 것들도 있어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아, 이런 신발이구나. 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샌디 보드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의 나이키 SB 라인을 있게 만든 여러 인물들 중 가장 돋보이는, 뭐 가장 중심적인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 SB의 대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농구화였던 덩크하고 블레이저 같은 제품들을 지금의 SB 그 쉐입으로 만든 사람들 중 하나고요. 그리고 뭐 슈프림이나 듀오카 같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러니까 지금 나이키 SB가 이런 여러 프로젝트 제품들, 콜라보 제품들을 진행하게 되는 기초를 만든, 토대를 만든 그런 인물로 보시면 되고요. 나이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샌디 보드커를 추모하는 이런 신발도 만들었는데, 뭐 참고로 그 신발 오면은 다시 얘기는 하겠지만은, 2022년 제품에 SB라고 써 있는 로고는 기존 제품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 신발의 SB 로고는 뭐 나이키 SB를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샌디 보드커의 약자가 또 SB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이 SB 로고는 샌디 보드커를 추모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이 제품 관련해서 가장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이베이하고의 콜라보 제품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2003년도 제품이나 이번에 나온 제품이나 뭐 이베이하고의 정식 콜라보 모델은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콜라보 모델이었으면 나이키 공홈에서 이베이를 언급을 했을 텐데 전혀 이베이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했던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문제는 나이키 법무팀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10개의 스페셜 박스 제품은 2003년 이베이에서의 자선 경매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베이 로고가 들어간 거지, 공식적으로 뭐 디자인에 이베이가 관여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제품이 이베이 컬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신발의 그 글꼴이 이베이 글꼴하고 비슷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베이하고의 콜라보를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당시에는 그런 제품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이키 SB에. 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2003년에 나왔던 하이네켄. SB 덩크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도 하이네켄하고의 공식적인 콜라보 모델이 아닙니다. 그 하이네켄 모델이 처음 발매했을 때그 하이네켄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게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하이네켄 제품들 상당히 극소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SB 그 매니아들이 뭐 성배로 여기는 제품들 중 하나가 그 하이네켄 제품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품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2003년도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3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잘린 거 하나, 그리고 낙찰받은 신발 하나, 그리고 샌디 보드커가 2018년에 개인 계정에 올린 그 신발 하나, 이렇게 3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2018년에 샌디 보드커가 올린 게, 나이키가 이제 샌디 보드커 은퇴할 때 은퇴 선물로 준 거다, 그렇게 잘못 알려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이 신발은 2개가 남아있습니다. 2003년도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 그 경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획된 경매였습니다. 신발이 원래 2개가 있었고요. 하나는 그 샘플로 나온 신발, 그 잘릴 신발 하나, 그리고 8.5 사이즈로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8.5가 샌디 보더커 발 사이즈고요. 그러니까 그때 경매가 3만 불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4만 불이 됐든 5만 불이 됐든 10만 불이 됐든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든 간에 최종 낙찰자는 샌디 보드커, 그러니까 나이키의 SB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포틀랜드에 스케이트파크 건설하는데 이제 기부를 할 그런 기획된 경매였고요.
그 낙찰받은 신발하고 잘린 신발은 나이키 본사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샌디 보드커가 갖고 있다고 알려지게 되는 게 2013년에 샌디 보드커가 그 SB 덩크 프로젝트 부사장으로 진급을 할때 공식석상에 이 신발을 신고 나온다. 2003년도 제품을. 그때 사람들이 아, 이거 샌디 보드커가 낙찰받았구나 알게 되고, 샌디 보드커 역시도 내가 낙찰받았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을 2018년에 개인 계정에 다시 한번 올리면서 사람들이 나이키로부터 은퇴 선물로 받은 건가? 그렇게 해서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3개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2003년도 제품은 2개가 존재합니다. 상품 구매한 거 도착하면은 뭐 빠르게 리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자체도 볼거리가 좀 많고 얘기할 게좀 많은 신발이니까 그 영상도 뭐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